뉴욕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입니다. 이번 콘도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 주거 환경이 좋고 사이즈가 큰 콘도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와 이스트 리버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미국의 상류층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기 미드 가십거래의 주요 배경인 이곳은 많은 셀럽들이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마돈나, 머라이어 캐리, 영화감독 우디 앨런 그리고 뉴욕 전시장 블룸버그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엘리트 학군, 안전한 치안, 교통, 문화생활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밸류가 높은 신축 콘도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더 켄트 콘도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95번가에 위치 30층 83세대 2017년도에 완공한 콘도입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유일하게 20년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세금 부담이 적은 콘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엑스텔 개발사와 실력 있는 건축가 베어 블라인더벨이 제작하고 유능한 디자이너 알렉산드라 샴팔리모의 인테리어로 우아하게 디자인된 이 콘도는 큰 대형 창문을 통해 웅장한 전망과 자연광을 최대로 확보해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켄트 콘도는 3베드룸에서 5베드룸을 선택할 수 있고 10에서 15피트 높은 천장과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채광을 더했습니다. 콘도 바닥은 에보나이즈드 또는 브러시드 오크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주방은 고급 마감 제품으로 우아한 느낌의 아이보리와 오닉스 금속 메쉬로 강조된 유리 도어가 있는 맞춤형 캐비닛, 섭지로 와인 냉장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앙코 돌로미트 악센트가 있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마스터 욕실은 계단식 천장과 패트리샤 우르키올라의 악소르 디자이너 피팅 및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돋보이는 24시간 로비. 사교를 위한 더 드로잉 룸. 소금물 수영장. 적외선 사우나. 최첨단 장비로 꾸며진 더 피트니스 센터. 휴식과 접대가 가능한 공간 더 갈든 살롱.
아이들을 위한 캔트 캠프. 전설적인 팝스타인 레니 크라비츠가 디자인한 더 사운드 라운지. 오버사이즈 스크린이 갖춰진 영화관 등 다양하고 격조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디디지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오리지널 프로젝트 180 이스트 88가는 카네기 힐을 따라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14인치 높은 천장과 센트럴파크 너머의 멋진 전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입구 갤러리가 특징인 이곳은 50층, 48세대, 2019년도에 완공된 콘도입니다. 레지던스 천장 높이는 이중으로 14인치와 28인치 이상 높이로 높게 치솟아 있으며 9인치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더 그레이트 룸은 활동적이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또는 단순히 오락과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방은 몰트니엔시 다다가 특별히 디자인하고 엄선된 최신 개그너 가전제품 와인 냉장고 및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강조된 벽과 깊은 욕조는 이 호화스러운 욕실의 스파숍 같은 분위기와 웰빙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아치형 공간이 인상적인 와인룸. 어린이 전문 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설계된 Children Spray Room. 다양한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는 게임룸. 2층 높이의 천장으로 빛이 들어오는 인도어 배스켓볼 코트. 최첨단 테크노 짐 장비로 완비된 피트니스 센터. 케이터링 키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지던스 라운지. 백폴드 하우스 앤 타워는 스튜디오 소필드가 설계했으며 이스트 80번가와 81번가의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이 두 개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클래식함과 1에서 6베드룸 콘도 레지던스 104개 유닛의 숨막히는 컬렉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백폴드 타워 콘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버먼트 스톤 아트의 인디애나 석회암과 맞춤형 회색 벽돌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고 백폴드 타워는 맨해튼에서 가장 역사적인 지역 중 하나이고 31층으로 올라가는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존재감을 뽐내며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총 71세대 31층 2019년도에 완공된 신축 콘도입니다. 백폴드 타워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거리에 정말 인상적인 콘도입니다. 석조 구조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편안함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레지던스는 9피트에서 13피트 이상 높이의 천장과 화이트 오크 바닥, 세심하게 손으로 조각하고 손으로 깔아놓은 석회암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발코니가 있고, 주방은 서브스로엔 울프의 최고급 가전제품 패키지가 포함된 멋진 크리스토퍼 피콕 주방을 포함하여 정교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룹니다. 욕실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으로 우아함과 화려함을 표현했습니다. 빈티지 샹들리에가 인상적인 로비, 아르데코 웅장함이 돋보이는 리셉션, 65피트 스위밍풀, 최신 시설의 피트니스 센터, 높은 천장을 자랑하는 배스켓볼 코트, 축구 포켓볼, 탁구 및 게임 센터가 있는 게임 룸, 프라이빗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는 바와 라운지, 케이터링 주방으로 우아하게 꾸며진 파티룸, 수상 경력의 로토팀에 의해 설계된 칠드런스 플레이룸, 로버트 A.M. 스턴 아키텍트가 디자인한 150 이스트 78각 콘도는 고전주의가 깃든 건축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D100 디자이너 로버트 코트리에의 세심한 인테리어로 꾸며졌으며, 이중 높이의 아치형 창문, 부쉐르 벽돌 세공 및 프렌치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고, 어퍼 이스트 사이드, 미드타운, 센트럴파크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16층 25세대,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콘도입니다. 대형 아치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이 마스터 침실을 비추는 그레이트 룸에는 센트럴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방은 명품 가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격식 있는 다이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용 테라스는 칵테일이나 야외 식사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각 레지던스는 마스터 키친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피콕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에는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오픈형 아일랜드가 있고, 섭지로 냉장고 및 와인 냉장고, 보온 서랍, 무연탄 소재의 레킹슈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함이 살아있는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베스룸에는 비앙코 크리시움 및 마르디글리오 누블레토 석재로 마감되어 있어 전신욕조, 스팀 샤워기, 리플로이 브룩스 비품 및 별도의 토토 세면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아치형 창이 돋보이는 더 팔로, 실내에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스쿼시 앤 배스켓볼 코트, 최신 장비가 갖추어진 피트니스 센터, 성인과 아동 모두 이용 가능한 골프 시뮬레이터,
다양한 창작 활동과 놀이가 가능한 The Children's Art and Activity Rooms, 탁 트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 전망을 볼 수 있는 The Rooftop Terrace, 더 레이트는 호화롭고 독특하며 위엄이 있는 최상의 편리함과 럭셔리함을 제공합니다. 센트럴파크 이스트 리버 및 주변 도시 경관이 내려다 보이며 36층, 38세대, 2021년도에 완공된 콘도입니다. 유명 디자이너인 마뉴엘 그라스의 고전적인 아르데코 건축 디자인과 AD에서 인증한 프렘튼 코 수상 경력이 빛나는 상팔리모 디자인의 맞춤형 접근 방식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뉴욕에서도 가장 유명한 동네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도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건축가 마누엘 그라스는 더 레이튼 듀플렉스를 뉴욕시에서 가장 탐나는 펜트하우스 주택 중 하나로 신중하게 구상했습니다. 2층 높이의 방대한 그레이트 룸은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엔터테인먼트 테라스로 연결되며 스카이라인에 탁 트인 영화 같은 전망을 선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은 폴체 리노사 피사대에서 고성능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 맞춤형 공기 시스템 및 순환수 복사 난방 바닥에 이르기까지 외부에서 내부로 짜여 있습니다. 예술드 비브르의 레스토랑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엘레나 프렘튼은 미식가 예술에 전통한 셰프의 주방을 구성했습니다. 오픈 키친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맞춤형 팍앤폴 캐비닛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친밀한 디자인으로 더 레이트는 정교한 기본 스위트룸을 완성했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이 공간은 넓은 워크인 옷장, 베스룸에는 난방 기능이 있습니다. 세컨드 베스룸은 벨리체 아세로가 특징인 벽과 도벌 칼리자 악센트 타일로 실용성과 럭셔리함을 표현했습니다. 파우더룸은 자연 슬래브 벽과 모자이크 대리석 바닥이 특징입니다. 24시간 로비, 햇살이 가득한 솔라리움, 야외 브런치를 즐기기에 완벽한 선 테라스, 격조 높은 다이닝 룸.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59번가에서 96번가까지로 이곳은 센트럴파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파크 주변으로 부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고급 아파트와 콘도, 코업 등이 몰려있으며 유명 브랜드 매장을 비롯해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소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대표하는 파크들, 5번가 명품거리와 쇼핑몰, 유명 박물관,
유명 호텔들. 레스토랑 및 카페. 우수 학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입니다. 코리니는 뉴욕 부동산 데이터 및 렌트, 매매, 커머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예산, 사이즈 등 맞춤 매물 선별 및 온라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코리니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검증된 뉴욕 부동산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및 모든 진행 과정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뉴욕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은행 등 뉴욕 현지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임대 관리까지 투자 목적에 맞게 임대소득 및 시세 차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은 신분 국적에 관계없이 거래가 자유로우며 자산가치가 높습니다. 한국, 미국을 포함 전세계 어디에서든 안전한 거래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 부동산의 모든 것 코리니에서 해결하세요. 코리니는 뉴욕 부동산 전문가가 원스톱으로 모든 진행을 도와드립니다.